초등학생들이 직접 지방의회 의원이 돼서 안건을 상정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대의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서초구의회 본회의장. 만화 채널 야간 방영을 제한하는 안건을 놓고 학생 의원들 간 토론 열기가 뜨겁습니다. 투표 결과 조례안은 만화 채널 야간 방영을 제한하는 내용에 원안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청소년들의 의회 체험은 지난 4월 말 서초구의회와 강남교육지원청의 업무 협약을 통해 시작됐습니다.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면서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양 기관이 뜻을 모은 것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대의민주주의를 체험하면서 우리 삶에 밀접한 정책들이 어떻게 마련되고 시행되는지 이해하는 기회입니다. 서초 여성의 회원들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바자를 열었는데요. 그 따뜻한 현장 함께 가보시죠. 여기저기 물건을 고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의류부터 액세서리, 먹거리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주민들은 저렴한 가격에 절로 지갑을 엽니다. 서초 여성회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한 바자입니다. 이날 바자는 회원들의 기부와 지역 농협의 후원으로 마련됐습니다. 좋은 물건을 싸게 살수 있는 데다 어르신들을 도울 기회까지 생겨 기쁨이 두 배입니다. 서초 여성회는 바자를 시작으로 안마와 음악치료 봉사 등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신민식입니다. 잠원 지역에 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주민설명회가 26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반포복지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김혜선 국회의원과 서초구 잠원 지역 공립고등학교 유치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설명회에는 주민 5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고등학교 유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주최 측은 서초 3동에 위치한 서초고등학교를 잠원동 61-6번지 무허가촌이나 71-10번지 잠원 스포츠파크로 옮기는 안을 설명했습니다. 또 설명회 과정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설문 등 여론조사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뜻을 한데 모아 유치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양재초등학교 스탠드공사 준공식이 양재초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문종국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병훈 현대자동차 이사, 전해실 양재초등학교장, 학부모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선 양재초등학교 학생들의 축하 합장과 감사장 전달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서초구는 지난 4월 현대자동차와의 학교 취약시설 개선공사 업무 협약을 통해 보수가 시급한 초등학교 4곳을 선정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첫 번째로 양재초등학교의 낡은 스탠드 보수 공사를 마쳤습니다. 취업 리턴십 프로젝트 2기 개강식이 서초구청에서 열렸습니다. 취업 리턴십 프로젝트는 2015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선정 사업으로 서초구와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가 경력 단절 여성과 베이비 부머 세대의 재취업을 위해 자격증 취득과 취업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취업 리턴십 프로젝트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운영된 1기에 이어 9월부터 11월까지 2기가 운영됩니다. 1기에서는 한식조리기능사반과 피부미용사반 교육인원 34명 중 29명이 수료한 바 있습니다. 이날 2기 개강식에서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교육 진행 방향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초구가 공동보육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공동보육 커뮤니티 지원 사업은 지난 2월 구성된 서초 한만 보육 전문가 자문단이 제안한 안건으로 서로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이 연합해 공동 육아 활동을 펼치는 게 핵심입니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여러 어린이집이 체육 행사와 제롱잔치, 경진대회 등 각종 행사와 부모 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공동보육 커뮤니티 지원 사업에는 총 4개 어린이집 연합체가 참여하며 사업비 총 53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방배 유스센터가 다이어트 재즈, 방송 댄스 프로그램 등 성인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성인 건강 증진 프로그램은 다이어트 재즈, 방송 댄스와 건강 요가 등 5개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인사이트 서초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